설용영 부장과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인텍 플러스입니다. 네, 인텍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쪽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3D 검사 장비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2차 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향까지도 사업을 다양화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매출처가 다양해져가고 있는 과정에서 점점 외형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기술력은 계속해서 독보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이라든가 그런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한다라는 등의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인텔의 독점적으로 후공정 검사 장비 업체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인텍 플러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비즈니스 확장으로 인해서 매출이 더욱더 추가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분기 때 예상치였던 영업이익 25억을 하회하면서 약간의 실적 쇼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2분기로 가면서 계속해서 회복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3분기로 갈수록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반면에 낮아진 가이던스를 서프라이즈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2차 전지향과 디스플레이향으로 매출이 다양화되면서 반도체 쪽에 쏠려있던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채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는 전일 종가 근처였던 27,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당기적으로 2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판. 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